엄마 많이 아파. 언니가? 아니 조비서가 계속 또라이짓하면서 엄마 괴롭히는데 병 안 나게 생겼냐고. 어제는 사돈어른까지 와서 한바탕 난리 북새통을 만들어 놓고 갔잖아. 나도 요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집에 오기가 겁이 난다. 이런 개폭망 집안 분위기 어쩔 거야? 이렇게 집안 분위기가 개판된 건 오빠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니야? 내가 뭘? 어떻게 조비서 같은 정신병자 같은 애한테 걸려서 이런 사태를 만드냐 이거지 내 말은. 그러지 말고 제발 분가 좀 해라. 어? 말 조심해. 조비서라니. 올케를 조비서라고 부르는 네가 더 정신병자 같거든? 그래도 마누라라고 편드는 것 봐.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? 아드님 진서가 여긴 집이 아니야. 매일매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지옥 소굴이야. 맨날 악수고 싸우고. 죄송해요. 화영이가 성격이 보통이 넘는데 임신하고 더 예민해져서 그래요. 화영이가 애 낳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. 어머니 곧 태어날 손주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세요. 예? 자 출근할게요. 진서봐 너 예은이 안 그립니? 전혀요. 하나도요. 아유, 아이고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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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냄새 좋아. 많이 드세요. 아유, 역시 예은이 된장찌개. 어머니, 어떻게 예은이가 안 그리울 수 있겠어요? 근데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? 난 예은이를 버리고 화영이를 선택했고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.